보마. 손해 보험은 지고 반대로 생명보험은요 이번 주 8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일반암 1,000만원, 유사암 1,000만원, 일반암 5,000만원, 유사암 5,000만원 1대1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생명보험은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생명보험으로 암보험을 준비하시고 뇌혈관, 심혈관, 수술비는 아무래도 손해보험이 좋기 때문에 손해보험 위주로 준비하는 게 가장 따봉이다, 따봉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의 암보험, 손해보험의 2대 질병과 수술비에 넣으시면 환상의 조합이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든 보험사가 일반암에 비해 0.5, 50%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가성비 저렴하고 보장 좋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 외에도 일단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일반암이 0.2, 유사암이 20%로 판매가 될 거예요. 이 부분은 9월달이 됐지, 10월달이 됐지 아무도 몰라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는 0.2,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이 20%로 축소가 되는 날이 올 것 같다. 자, 스페이스S님, 보호막님은 유사암 얼마까지 대비하는 거 추천해드려요? 적어도 4천에서 한 6천 정도요. 물론 여력이 되신다면 1억까지도 원하시지만, 물론 저 보호막은 1억까지 가입을 했지만 저는 보험인으로서 좀 많이 가입을 한 거고요. 다른 분들은 뭐 납입 여력 내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